계절이 제절인 만큼 가을이 접어들었습니다. 온 세상은 나뭇잎들이 가을이 자기 나름대로 노랗고 또 붉은 면 자랑을 하는 그런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을 여행을 많이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실 줄로 압니다. 여행을 할 때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단체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고상한 마음을 가지고 옛 생각을 가지고 또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또 가족이 있는 분들은 가족을 다 함께 계획을 가지고 한 해 동안에 어려웠던 그런 환경 속에서 휴식을 하는 그런 여행도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갈 것인가, 부모님과 함께 오랜만에 토의를 무릅쓰고 살아왔던 그런 계절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가을의 계절을 맞이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모님들과 형제와 모든 가족들이 좋은 계절을 보내기를 참으로 고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룻기서 1장 16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받들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언제나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삶의 목표가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삶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환경에 처할수록 서로 돕고 위로하고 협력해야 할 일들을 알아가는 그런 삶의 목표를 갖습니다. 또한 이해와 사랑과 협조가 있는 곳에는 어려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희망이 있음을 알게 하는 목표를 삼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여인, 이방 여인과 함께 본문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두 여인은 함께 서로 도우면서 역경을 이겨내고 행복을 찾아올 줄 알고 훌륭한 그런 사례를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나오미와 룻이 서로 도우며 협력하는 가운데서 훌륭한 가문이 된 것을 우리가 신앙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우리가 알면 저와 여러분들도 같은 축복을 누리시는 그러한 기회가 될 줄로 압니다. 이 룻기서의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 사사시대에는 평화가 없는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부족한 또 알력이 심했고 이방민족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점차적으로 어려운 나날이 심해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근본은 정말로 신앙의 땅에 떨어져 갔고 생활 근본이 희미해져 갔던 그런 생각
생활 가운데서도 환경이 너무나 어두웠던 시대였고 또한 생활하기에 환경이 메말라 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시기가 아주 참 어려운 그런 메말라가는 신앙의 시대였습니다. 루키서는 이런 혼탁한 시대에 참으로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런 경건한 가정, 한 가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픔과 기쁨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생활 속에 하나님을 알게 된 모압 지방의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갖지 못했던 신앙과 충성심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별하고 시므온 나오미와 함께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방 여인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으므로 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열매를 거두는 보기 좋고 듣기 좋은 그런 내용이 말씀이 됩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가족은 신앙의 땅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흉년을 만나는 그런 이방 땅 모압 땅으로 가서 살게 되는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유다 베들레헴을 떠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민족이 그랬습니다. 살기 어렵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핍절했던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만났던 이방 땅으로 간 모압 지방에서 살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잘 살지 못하고 베들레헴 땅이나 모압이나 마찬가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거처를 삼고 살기에는 너무나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후회가 만큼한 엘리멜렉과 나오미였습니다. 한 10년쯤이나 지나서 나오미는 엘리멜렉 남편을 사별하게 됩니다. 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말론과 기론마저 무슨 연고인지 모르지만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안타까운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각박했던 것입니다. 결국 나오미는 홀로 된 것입니다. 두 자부가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말론과 기론마저 없어지고 나니까 새 한 가정에 새 과부가 생기게 된 겁니다. 나오미도 남편을 잃어버리고 말론과 기론마저 없어지니까 너무나 쓸쓸하게 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가정이 과부가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홀로 된 두 자부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있었는데 과부가 된 것이 참으로 바라보기에는 안타까웠겠습니다. 어렵다고 떠나서 이방 지방 모압 지방에 살다가 결국은 두 자부를 두게 되고 남편은 멀리 멀리 가버리게 되는 그런 사별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 이 세 사람이야말로 엄청난 마음의 역경을 슬픔을 외로움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에서 살기에는 너무나 참으로 슬픔입니다. 유대 베들레헴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갈 수 없는 처지요. 두 모압 여인을 데리고 가려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이 불쌍하기도 하고. 그런데 고향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풍년이 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나오미가 얼마나 마음이 벅찼겠습니까? 그런데 두 자부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슬픔이겠고 얼마나 안타웠겠습니까? 남편을 여의고 두 아들을 다 사별한 두 자부를 생각하니까 복받쳐 울기도 무척 울었었겠지요.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 고향에 풍년이 들었다 하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두 자부인 오르바와 루시 어떻게 했으면 될까? 밤이면 곰곰이 생각하고 낮이면 참 안타까운 두 얼굴을 보자 하니까 참으로 미안하기도 했던 그런 나오미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식을 들은 그 풍년에 좋은 소식을 들은 나오미가 하루는 두 자부와 고향으로 함께 가야 되겠다 하는 어쩔 수 없는 발걸음을 고향 땅으로 가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오르바와 루시 두 며느리가 루다로 돌아가는 것보다도 생각하기를 차라리 나 혼자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모압 출생 두 사람의 그들의 고향에 남아 있는 것이 또한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향에 남아 있는 것이 좋은 줄을 알고 오르바와 루세에게 너희들은 진정으로 돌아가라 굳은 마음을 가지고 두 며느리를 어떻게 남편도 다 잃어버렸는데 세 사람이 어떻게 걸어가며 어떻게 그 먼한 길을 갈 수가 있었을까? 막막한 그런 두 사람의 그 모든 형편을 보면 너무나 또 외롭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두 사람을 두고 가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졌지만은 한번 발걸음을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가다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도 모르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지만 그러나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발걸음을 두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졌지만은 한편 나오미의 마음은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두 마음의 갈림길이 있었겠습니다. 두 사람의 자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너희들은 돌아가라 고향에 남아 있어야 된다. 가다가 그렇게 권유했습니다. 너희들은 돌아가라. 시어머니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두 자부가 마음에 걸려서 너희들은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험악한 광야 길을 가게 되고 물도 없이 풀한 포기도 없는 메마른 땅에 너희들 아무래도 너희 땅이 남겠다. 너희들은 돌아가라. 가다가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은 잘 살지는 모르는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너희들은 고향 땅에 돌아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너희들은 돌아가라고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오르바와 루시 두 사람의 그 자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가시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젊은 사람들이 어머니를 도우며 가겠다고
그렇게 따라 나섰습니다. 결국 나오미의 간절한 호소에 오르반은 그들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기로 마음을 작정하고 룻은 시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는 대목은 1장 16절로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오르반은 제 땅으로 돌아갔지만은 룻은 끝까지 견뎌내겠다고 하는 그런 어머니에게 오히려 그런 말을 들어도 아는 것도 없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타일렀습니다. 너마저 돌아가라. 봐라, 내 동서는 오르바가 제 결의와 제 신에게 돌아갔고 또 그러니 너도 내 동서처럼 돌아가라. 아무런 희망이 없는 너희 남편들이 이 세상에 없는데 오르바는 제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너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겠느냐. 돌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이때 룻은 어떤 대부 한 줄 아십니까? 대부도 아닙니다. 마음이 감격하기도 하고 감동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권했는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이 나는 못 가겠습니다.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나오미는 오르바는 내 땅, 내 자손에게, 너의 형제들에게 갔지만은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않느냐. 너도 돌아가라. 룻은 어떤 대꾸를 한 말이냐 하면 저에게 어머니를 버려두고 혼자 돌아가라고 하시니 너무 강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어머니 혼자 가시는 길에 내가 그만두고 내 홀로 고향으로 가겠습니까? 말을 이어갑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은 어머니에게 바짝 다가섰습니다. 시모를 끝까지 따르려고 하는 결심이 견고함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 기록은 시어머니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나오미에게 이 룻은 붙잡았다는 뜻이죠. 붙쫓았다. 끝까지 내가 어머니를 내가 놓치지 않겠다. 나이 많은 어머니를 두고서 내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어머니, 시어머니가 그대로 홀로 가신다면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니까 내가 차라리 보호하는 면에서 어머니와 같이 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했다고 하는 그 붙쫓았다. 16절 중반절에 보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도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하는 결심을 했다고 하는 것이 붙쫓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서 장사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아주 유명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내에는 어머니와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토록 따라 나서겠다고 버티자 나오미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룻은 나오미와 함께 유다 베들레헴에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엘리밀렉 남편과 룻과 그 다음에 나오미, 말론, 기련 그 가족들이 다 쓸쓸히 돌아갔지만은 외롭지 않고 나오민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보리를 거두어 드릴 계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왔지만은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루는 며느리인 루시 나오미 시모에게 저를 밭에 나가게 해주세요. 혹시 행여나 무던한 사람이라도 그의 뒤를 따르며 보리 이삭이라도 죽고 보고 싶다 그랬어요. 어머니를 봉양하고 나도 먹을 것을 먹고 그렇게 살면 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굶어 죽지는 않겠지요. 우리나라 한때 나무 껍질을 벗기면서 살아왔던 그런 시절을 생각하면 나오미와 루스의 생활 터전에서 생활했던 생각이 듭니다. 루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내가 밭에 나가서 좋은 계절이 왔지만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서 둘에 나가서 내가 보리 이삭이라도 주어서 저와 어머니를 봉양하겠습니다 하는 허락을 받고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밭에 공교롭게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이 되는 재산가인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보는 거지요. 재산이 많은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보리 이삭을 줍는 그런 추석 때였습니다. 루스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듣는 중에 재산가인 보아스는 루스의 지극한 효성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루스를 자기 밭에 보리 이삭을 줍도록 배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루스는 겸손하게 땅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까지 귀엽게 보아 봐주시고 마음을 써주십니까? 저는 한날 모압 여자밖에 지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보아스는 말합니다. 다 알고 들었다는 듯이 내 남편이 세상을 뜬 후에도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고 내 고향을 버리고 부모를 떠나 이 백서에로 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가득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렇게도 갸륵하게 행하였는데 어찌 여호와께서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효성과 충성심을 하나님께서 모르겠느냐는 뜻이죠.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안식을 찾아왔다. 그러니 너희의 넉넉하게 하나님을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룻은 보리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 집안의 아낙네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이삭을 주어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아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룻의 효도 사상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금치는 좋아하는데 시자만 들어가면 싫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의 내용을 보게 되면 시금치도 좋아하면 시 부모도 좋아해야 되겠고 시 어머니도 좋아해야 되겠고 시댁을 좋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짝을 이루은 나오미의 정성을 3장 1절로 5절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에게 호평을 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친절한 배려가 있고 곡식 이삭을 주워서 공양하는 것을 알고는 며느리가 그처럼 고맙도록 본인에게 고마워하는 그분은 참 산 사람에게도 죽은 사람에게도 한결같이 고맙게 대하는 분이로구나. 이렇게 나오미가 칭찬하게 되고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여호와께 복을 받지 못하면 누가 복을 받겠느냐는 거죠. 그분은 우리와 가까운 친척이요 우리를 또 맡아줄 사람 가운데 한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루세에게 말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오기 전에도 며느리들이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던 그런 나오미였습니다. 그래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너희가 죽은 내 아들과 나에게 그토록 고맙게 해주었으니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보살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원을 했습니다. 너희 둘 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미기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목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던 일이 바로 1장 8절로 9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알고는 그와 짝을 짓기를 원하고 바랬던 것입니다. 이제는 너 행복을 누리며 참 보금자리가 있어야겠구나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뜻을 따라 시키는 대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는 결혼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게 해주셨습니다. 보아스의 지혜로운 처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정을 백성들의 공의를 받게 되고 장로들의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조상된 룻과 나오미의 4장 13절로 17절에 살펴보게 됩니다. 장로들은 보아스에게 여호와께 그 집에 돌아오는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가문을 일으킨 두 여인을 보자 라헬과 레아처럼 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대가 에브라스에서 권세를 떨치고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빛나기를 원하고 또한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인의 품에서 후손을 일으켜서 그대 집안에 다만이 유다에게서 나아준 베레스의 집안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4장 11절로 12절의 내용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얼마 후에 룻에게 잉태케 한 것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감사하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많은 여인들에게 나오미에게 축복을 하면서 오늘 이처럼 당신 가문에서 대를 이어내려가게 해주셨으니 여호와께 찬양 드리게 되었고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유명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축복의 소원을 그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룻에게 드디어 난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그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로 이새의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룻기서에서 받은 교훈을 보게 되면
나오미와 룻은 가난하고 불쌍한 환경에 처했지만은 서로 위로하고 협력함으로 그 역경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이해를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축복을 안겨주어야 합니다. 룻기서의 내용에 어려운 형편, 가장 어려운 사이였던 그런 생활의 시어머니와 며느리, 나오미와 룻 두 사람 서로 위로하고 도와주는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 교회들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같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지원합니다. 아멘.